Joo, siis viimeksi tehty tai käytetty kimchi, niin se ostettiin silloin sieltä marketilta. Mutta tää on tehty itse. Tämä on Bandungu. This kimchi is better. Oi, 김치가 더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서울 테스트 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요. No. This is a perfect. Perfect. 야, 오, 진짜 진짜 좋겠다. 진짜 미친 로에스타. 진짜 맛있다. 그지? 응. 이거는 두 분이 처음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된장은 사실 우리는 이거 뭐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럼요. 비주얼만 보더라도. 아, 그럼요. 이게 지금 뭐, 야. 되게 꼼꼼하게 보셨네요. 아, 벌써 향이 좋죠. 향이 네. 어? 마냥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파워풀 향기 안 나요. 조금 약간 예, 진한 맛 많이 없어요. 진한 맛 많이 없어요. 이게 좀 이렇게 슴슴한 약한 국이라.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찌개라고 해서 전 찌개를 기대했어요. 약간 좀 더 그 된장의 진한 맛이 나는. 네. 이거는 약간 국에 가깝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소개할 때도 된장 국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된장찌개 준비되었습니다. 네. 동화사 네. 된장국, 된장국. 아, 역시 센스쟁이에요. 네, 여기에는 찌개라고 적혀있던데. 찌개 적혀있는데 본인 입으로는 된장국이라고 그러니까, 네. 얘기하는 바로. 요리를 하려면 이게 빨리 돌아야 돼. 그런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된장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깔끔한데 뒤에 청양고추 때문에 약간 네. 확 치는 맛 때문에 전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사찰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 맞아요. 된장을 원래는 우리가 찌개라고 하면은 우리 장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이게 맞아요. 라이트하게. 왜냐면은 그 장 안에 우리한테 좋은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 가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된장찌개나 국 끓일 때 다 채소나 이런 걸 먼저 넣고 마지막에 그냥 된장을 넣고 불을 꺼요. 이렇게 풀어질 정도로. 약간 심심한 듯 하지만 그 은은한 그 된장 향이 그대로 들어오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의도한 거네요. 일부러 더 이렇게. 이게 된장 맛이 지금 그대로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니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전 또 먹네요. 아, 이차죠. 저는 처음 먹어봤으니까 이분들의 음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음식 가게를 한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지난번에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네?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근데 그 사이에 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와, 거예요? 진짜.